네, 제가 이 늦은 시간 여기에 온 이유는요. 바로 멤버들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제가 다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있을 텐데. 저희가 여기가 사실 저희 집 구도입니다. 우연형하고 성경이 딱 봐도 넓은 가장 큰 방을, 동우형하고 엘군이 거실 옆에 있는 쬐그만한 방을 둘이서 쓰고 있습니다. 성렬, 호야, 성종 이 나머지 세 명이 여기 이렇게 침대방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숙소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밀들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숙소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즐겨보는 만화책들이 이렇게 한가득 방을 메꾸고 있고요. 이게 그 우연형 가방입니다. 파스워드. 이것이 독학 일본어 첫 뭐지? 전기는 독이었고요. 아, 맞다. 우현 형이 피부가 조금 관리를 이제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장품도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이쪽 어디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이거는 토너, 스킨, 에센스. 여자들만 쓰는 건데, 이거. 입에 바르는 틴트. 이따. 이게 바로 우린이 갠소하고 있는 시대들입니다. 에이핑크, 핫한 시대. 역으로 좋아할 때지. 성기 형이 몸이 허약해가지고. 여기 있다. 이런 데 숨겨놓네. 멀티비타민 미네랄. 반츠. 이야, 이거 성기 형한테 혼나요. 왜 이리 없네. 여기 있다. 보물 상자. 이거 봐요. 이거 다 그냥 다약이에요, 진짜. 내추럴 멀티비타민. 이거 뭐야. 사실 성기 형이 아이 23살에 동생들하고 이렇게 맨날 피곤하게 하는데 몸이라도 잘 챙겨야지. 두 번째 방, 공개할 방은요. 곤이 자고 있습니다, 호야가. 오. 방송에서는 안경을 안 끼거든요. 근데 눈이 사실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안경을 평상시에 끼고 있습니다. 이걸 호야가 낀다고 상상해봤어요. 좀 껴볼게요.
마지막으로 집에 간 게 추석인가 봐요. 다 같이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 꼭 성공해서 다시 돌아간대요. 눈 찡해지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후라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쪽 춤이나 노래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를 자퇴하고 이렇게 춤이나 노래를 이렇게 막 하는데 솔직히 부모님께서는 많이 반대를 하셨었나 봐요. 처음에 꼭 성공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호야의 마음. 이거 진짜 엄마 저 성공해서 꼭 다시 돌아갈게요. 저 사랑해요. 얘는 피부가 진짜 좋아요. 얘가 맨날 성종이한테 폭행당하는 애예요. 제가 옆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보면은 혼자 싹 누워가지고 얘를 잡아요. 우연히 화낼 거야. 이름을 말 안 해. 내가 옆에 있어. 그렇지, 나쁜놈이. 이거 좀. 이거 아무튼 이렇게 맞고 다니는 불쌍한 애. 성종이가 이 아이를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아휴, 성종이. 끝이 아닐 텐데. 이거 가방에 왜 넣고 다녀? 이해를 못 하겠어. 잠이 깊이 드는 아이 두 명에게 이미서 자고 있어가지고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안 깨요. 그러니까 그냥 불 끄세요. 이거 제가 불 켜고 들어갈게요. 여기는 제가 뭐 발로 차도 안 깨요. 처음에 그 따라오세요. 아닌가? 정말 이 친구는 잠꼬대가 심해요. 제일 저리 치고. 아 그리고 평소에 동우 형은 가방이 무겁다기로 이렇게 소문이 자자해요. 필요 없는 것들 그렇게 많이 넣고 다니는데 이상한 화장품들. 나이 23살에 이러고 있어요 진짜. 네, 시원해. 이것도 뭐야. 어휴.